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연말 특집 수도권 가격대별 탑4 단독 전원말. 이번엔 24년 11월 현재 매매 호가 2억대 땅 남남서북 각각 한 개씩 골라봤습니다. 순서는 한 줄평, 기본 정보, 주요 댓글, 네이버 가격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남쪽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한 줄평, 도로 뚫렸다 잘만 고르면. 기본 정보, 향은 북서향, 최고 고도 177m, 크기 85에서 400평, 정말 다양하죠.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외, 건폐용적률은 40에서 100%, 도시가스 안되고요, 로켓배송, 로켓프레시 둘 다 안됩니다. 뛰어난 서울 접근성, 기초 인프라가 장점이라면 북서향의 조망 미흡, 안전 불충분이 단점이네요. 댓글들 엄청 많은데요, 몇 개만 골라봤습니다. 장점, 강조망권 좋음, 서종아시 서울가기 좋음, 공기 좋음, 수입리 계곡 물 깨끗. 단점, 해가 지면 암흑임, 올해까지는 상점이 없음, 있다면 편의점 정도, 아프거나 그럴 때면 늘 서울 쪽 병원으로 가야 함, 겨울 돼서 눈 많이 오면 서울처럼 제설차가 알아서 제깍제깍 눈 치워줄 생각은 노, 이 동네는 여름에 열대야가 없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요. 전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아 우리가 잘했구나 라고 느끼며 재미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 키우기에는 교육 여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평일도 주말도 언제나 막히는 2년 살다 왔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아 요즘은 어떨까요? 수도권 제2순환로가 조금 숨통을 틔워주나요?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언덕 눈 오면 난리남. 눈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안 녹음. 땅값 오르고 시인 예술인 들어온 건 인정. 그러나 대다수가 이혼한 후 부모님 계신 시골집에 맡긴 경우가 많음. 이거 뭔 소리지? 생각한 교육 환경 안 나옴. 다 떠나서 집 짓는다고 계약서에 적은 금액 추가 나옴. 못 준다고 하면 옥상 올라가서 빗물 빠지는 관에 플라스틱관 넣어서 화장실 냄새 올라오게 함.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 외에도요,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단독 전원주택 관련 찬반 의견들이 무수하게 달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원본 영상 확인해 주세요. 현재 네이버 시세 여긴 집이 더 많고 알 땅은 별로 없습니다. 굳이 찾아보면 대략 2억대로 볼 수 있겠네요. 남쪽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한 줄평, 숨겨진 보석 같은 가성비. 기본 정보, 향은 정남 또는 남동향, 최고 고도 149m, 크기 120에서 230평,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건폐용적률 계획관리 40%, 보전관리 20-80%, 도시가스는 되는 곳 있고 안 되는 곳 있고, 로켓배송, 로켓프레시 둘 다 안 되고, 장점은 역세권의 우수한 밸런스. 단점, 주변 송전탑, 버스 연계, 대중교통 부족. 주요 댓글 볼까요? 첫 번째 마을은 인구는 많지만 안쪽 도로는 좁습니다. 두 번째 해강마을은 도로는 많이 넓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LPG, 역에서 가까운 것 교통 생각하면 둘이 용호상박이긴 하네요. 시골이라도 대중교통 편하고 밤에 너무 어둡거나 위험하지 않고, 인프라, 병원, 마트, 쇼핑몰, 시장, 극장 등등등이 멀지 않고 배달 잘 되고, 편의점, 세탁소, 동네 마트 등 가까운, 도시보다는 시원한, 그리고 팔기도 용이한 도시가스. 두 번째 해강마을은 도시가스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예촌 서쪽에 대단지 아파트 예정이고요, 인프라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3번 국도 진입 편하고 제2외곽순환도로 양평 2천 구간의 신촌 IC 차로 5분 예정됩니다. 아 송전탑이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송전탑 보상으로 전기요금 할인이 쏠쏠합니다. 이천에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신둔 도예촌역, 이천역, 부발역 모두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둔 도예촌역에서 판교역까지 지하철로 27분이거든요. 강남 가기도 서울 끝동네보다 편합니다. 주로 좋은 평가가 많네요. 현재 네이버 시세 2억 6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누구지? 예, 들어오세요. 아이폰 갤럭시 약정 다 돼가신다고요?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딱 30초만 잘 들어보세요. 휴대폰 바꿀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렌탈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저희 아정당은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까지 환급. 역시 업계 1위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되고요. 또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일을 얼마나 잘하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제공합니다.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내 지원금 확인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서쪽 가겠습니다. 김포시 양촌읍 하군리. 김포 가성비 나는 좋더라. 기본 정보, 향은 남서향, 최고 고도 58m, 언덕은 있지만 낮은 편입니다. 크기 75에서 115평,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건폐 용적률 20-80, 도시가스 들어오고요.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모두 오케이. 훌륭한 진입로, 도시가스 완벽 배송이 장점이라면 단점은 주변 공창지대, 슬럼화된 내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주요 댓글 읽어볼까요? 건폐율이 약간 아쉬우나 한강 신도시에서 멀지 않아 괜찮아 보입니다. 제2순환로 나들목만 조금 더 가까웠으면 베스트였을 텐데, 하군리는 5호선 유치 대가로 김포에 건폐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한 곳입니다. 이 마을과 건폐장 후보지와의 거리 등 향후 입지 선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도 같이 좀 확인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뉴스로는 아직 이 지역이 어떤 후보다 뭐다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도요 나름대로 다 팩트체크합니다. 예전에 가봤는데 인프라 최악, 밤되면 범죄 나기 딱 좋음. 여길 왜 오신 거지? 사실 전국 대부분의 단독 전원 마을들이 밤되면 다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다라는 제 한 줄 평도 어디까지나 제 의견일 뿐임을 잊지 마세요. 현재 네이버 시세 집값에서 유추한 대지 추정가는 2억 8천. 마지막 북쪽입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한 줄평, 북한산 절경이 다 했다. 기본 정보, 향 남동, 최고 고도 195m, 120에서 300평,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 용적률, 건폐율만 20%, 도시가스 들어오고요. 로켓 배송 되고 로켓 프레시는 안 됩니다. 장점은 북한산 절경, 훌륭한 도로망, 단점은 험준한 경사면, 부족한 인프라. 주요 댓글 보시죠. 송추지역은 양주이긴 하나 대체적으로 은평구로 나가시는 분들이 한적함을 찾아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의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송추로 굳이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많지 않더군요. 서울 외곽순환도로 송추 IC를 통해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단독전원 생활하시긴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생활권은 주변의 중형마트인 홈마트 정도 이용 가능합니다. 단지 내 도로는 재설차가 따로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가깝고 하나로 마트, 송추초등학교, 외곽순환으로 스타필드 금방, 의정부 신세계 가깝고 아무튼 잘 봤습니다. 전망은 죽이더군요. 아쉬운 점은 중고등학교가 없다는 점. 대중교통은 360번 외에 김포공항 시외버스, 704번 버스도 있더군요. 7, 8단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걸어다니기 힘들 겁니다. 교외선 개통은 단선이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우이령이 개통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현재 네이버 시세는 2억 5천가량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세상에 완벽한 전원 마을은 없습니다. 제 부족한 답사기가 여러분께 또 하나의 나침반 또는 방향타가 되어주길 바랄 뿐이네요. 찍사홍의 단독 전원 마을 답사는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해당 지역들 원본 영상 아래에 링크로 붙여놨습니다. 또 영상보다 글이 더 편하시다면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편 3억대 최고의 전원마을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